아까 말씀하셨던 방광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장근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광을 꺼내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골반 근육에 요 치골근이 있고 그다음에 요 내전근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어요. 좀 민망한 부위에 있지만 다 공통점이 뭐냐면 허벅지 근육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허벅지 안쪽 근육하고 이 골반한 근육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한선 선생님하고 이신희님 나와주셔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옆으로 누워주시면 돼요. 옆으로 누워주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팔벽이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팔꿈치를 대시고요. 오른발을 앞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오~ 되나? 오른손은 땅을 짚으시고요. 되게 간단해. 여기서 이것만 드러내시면 돼요. 이것만. 아~ 이것만. 아, 쉽지 않게 했는데요. 이게 원래 다리가 길면 엄청 이게 올라가서 되는데 좀 최대한 올리는 거거든요. 좀 올라가죠. 하나, 귀엽게 둘, 올라가는데요? 셋, 까딱 까딱 하고 있네요. 다섯. 요걸 갖다가 15회에서 20회 정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두 분 도와주세요. 될까요? 한번 누워볼게요. 옆으로 일단, 누우시면 돼요. 일단 누워라. 예, 누우시면 돼요. 옆에서.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됐어요. 이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누워. 자, 이렇게 하고. 너무 편하다. 자, 근데 이거 만약에 다리가 1cm도 안 올라가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자, 한번 다리를 살짝 올려 볼게요. 시작. 오! 저보다 나오세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호흡하시고 후, 넷, 후, 다섯. 잘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허벅지 안쪽. 안쪽. 이거는 내전근. 그다음에 치골. 그러니까 겉의 근육이 아니라 속근육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 클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식 씨가 다리가 길어요. 앞에 가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잠깐만 해보실게요. 다리가 쫙쫙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걸로 조정식 씨의 전립선에 관련된 그렇죠.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거죠? 여러분, 요, 이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참, 다 함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자.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한번 실패하면 될 것을. 정확하게. 딱 10회만 해보겠습니다. 10회만. 준비, 준비, 시작. 진짜 보여줘요. 시작. 하나, 오! 오! 둘, 오! 셋, 야! 넷. 야! 왔어, 왔어. 일곱, 여덟, 아홉.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시고요. 녹화 끝났을 때까지. 자,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증명 된 거예요. 엄청나시네요. 네. 아니.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싱겁다 하시면, 좀 난이도 있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는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변소. 예. 변소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병기 말고 변소 자세. 자,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네, 딱 해서 무릎을 가운데 딱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벌려줬다가 모아주고 너무 민망한데? 이렇게 벌려줬다가 모아주고 팔꿈치로 밀어줬다가 모아주고 아 이건 네. 더 쉽네. 밀어주고 모아주고 밀어주고 모아주고 네, 모아주고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는 모아주고 근데 자병기만 썼던 분들은 여기 아킬레스건이 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세 자체가 안 나와요. 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앉아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연습만 해서 앉아서 무릎 아프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무릎 아니, 앉아서 저는 사실 지금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앉아서 아픈 사람도 이게 안 모아놓고 팔꿈치로 강도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 벌렸다가 모아주고 벌렸다가 모아주고 벌렸다가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걸 갖다가 이것도 20회씩 한 3회에서 5세트 반복하시면 안쪽이 뻐근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요시금이라든가 전립선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감사합니다.